따로 죽여? 에바지. 아니야, 견뎌내. 괜찮, 괜찮. 경기 시작 13분 나는데 아직도 못 들어가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후반전 KO!
경기가 종료되었습니다. 끝까지 응원해주신 인천팬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얼마나 기다리던 1승인지 진짜 너무 행복하네요.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는지 이번 주는 진짜 행복한 한숨 주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린이날에 이런 선물을 해주다니 진짜. 우선 오늘 경기는 참 재밌었어요. 정말 재밌었고, 일단은 올해 수원축구를 보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선수들이 과연 정말 후회 없이 뛰고 있는가? 열심히 뛰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오늘 드디어 아! 열심히 뛰고 있구나. 아무래도 오늘 최성용 수석 코치님의 마지막 경기였고 다음 오실 김병수 감독님께서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싶긴 하지만 오늘 선수들의 가능성을 볼 수 있었으니까 저는 믿습니다. 더 잘 해낼 거라고. 오늘은 한석종 선수가 진짜 너무 잘한 것 같아요. 부상 이전의 모습을 어느 정도 좀 갖춘 것 같은 느낌? 진짜 한석종 선수 많이 좋아했거든요. 많이 좋아했는데 그때 그 모습을 다시 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오늘 경기를 마지막으로 최성용 수석 코치님은 저희 팀을 떠나지만 그래도 더 이상 힘들지 않고 그냥 행복하기만을 바라고요. 이제 다음에 오실 우리 김병수 감독님의 새로운 전술과 이제 선수들의 플레잉을 많이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비도 많이 오는데 수원 팬분들 진짜 많이 왔거든요. 이런 수원 팬들한테 승리를 안겨준 우리 선수들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비 맞으면서 직관하신 모든 팬분들 진짜 리스펙합니다. 다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은 이만 카메라 끄도록 할게요. 안녕!